여기 오늘도 면접장을 향하는 취준생이 있습니다. 서류는 프리패스. 하지만 면접은 입국한. 오늘도 불합격 통지를 받았나 봅니다. 이 취준생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취준생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백전백승 스피치 학원인가요? 혹시 김말못씨? 네? 앉으세요. 네? 아, 네.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예.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다시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남 다시 저 특기는 자 자기 소개는요 단순히 자기의 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PR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훅스 이 정도 자신이 할 줄 아는 분야 능력 등을 회사에 어필하는 거예요. 날 뽑아달라. 뽑아만 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뼈대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덧붙이는 거죠. 자, 이제 말고 씨가 해보세요. 예. 저는 롤 정글 다이아 티어입니다. 다이아 뭔지 아시죠? 상위 0.1%. 아, 돌잡이 때부터 마체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바이만 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도 하이 안 하고 바이만 합니다. 아 그리고 편의점도 바이 더 X만 갑니다. 바이 안 주면 우리 팀 승리. 바이바이. 그게 뭐죠? 일단 한 대만 써. 질문은 나중에요. 합격! 정글 패스! 알아드려요! 저희 라떼젤과 압박 면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희 라떼제과 좋아하시나요? 네. 얼마나 좋아하시죠? 많이요. 왜 좋아하시죠? 존맛탱이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면접 안 봤어. 요즘 것들은 의지가 없어. 의지가. 난 이런 면접 아주 서두르면서 받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 라떼젤과 제품 중에 뭘 가장 좋아하시죠?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단답하지 말고 우리랑 대화하듯이 맥을 끊지 말고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 파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파이 이거 하나만 보고 라떼지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에 저는 무조건 엄마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래퍼는 마미손이에요. 마미손 노래밖에 안 듣습니다. 요 설거지 할 때도 이 마미손 고무장갑만 끼고 설거지했어요. 그리고 엄마 손은 약손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플 때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면은 아픈 게 싹 가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좀 잘할걸. 엄마. 어머님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제 짜장면 곱빼기 드셔. 질문이 뭐였죠? 공문 사다. 그리고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 회사 파악이랑 자신의 직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맞아요. 김말모 씨. 그리고 질문의 목적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두 갈식으로 명료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자, 다음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김말모 씨. 네. 저희는 평일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 출근도 해야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아, 물론 추가 수당. 추가 수당은? Nope. 없어요. 이거 다 젊을 때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하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회사에 이 항목 바치겠습니다. Nope. 항상 예스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일의 균형을 적절히 맞춰나가야 한다고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와우! 그리고 김말모 씨. 네. 혹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뽑겠습니다! 말모 씨? 말모 씨는 회사의 구성원이시 노예가 아닙니다. 정말 비윤리적인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상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고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상사에게 직접 가서 지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시겠어요? 일어나세요. 네. 뭐라 그래요? 챕터 3. 면접 복장. 요즘은 외면도 실력이죠. 면접 복장과 면접의 에티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완전한 정장보다는 이런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아니면 회사 분위기를 보고 나서 이런 적절한 의상을 찾는 것도 좋겠죠? 굿! 이거 한번 뭐라 그래요? 대구시와 대구경북 패션사업 협동조합에서는 대구지역 청년 구직자를 향해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로